전시회는 새롭게 선보이는 고성능 부품과 외장 부품,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 차가 주류를 이루어서요. 제품 또 악세사리들도 여러 가지 충품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모터 스포츠 및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과 게임들까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. 네, 이 밖에 또 각 분야별 커스텀카와 또 선발대회 등도 개최되고 있습니다. 한편 도쿄 오토살롱처럼 세계적인 튜닝 전시회로서는 SM 모터쇼 등이 있는데요. 뭐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모터쇼, 오토살롱들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